자, 두분 노래 다잘 들으셨는데 네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교수님이 듣는 이건 또 어떨지 평가를 좀 이정현 교수님께서. 네, 도민 씨가 남진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거는 잘 알겠고요. 그리고 1차 때 진성 씨 노래 불렀을 땐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오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모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나훈아 씨의 노래를 남진 씨가 부르면 저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좋아하는 성악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성악가를 좋아하다 보면은 그 성악가의 좋은 점이 아니라 매력을 자꾸 따라가게 되는데 대가들은 사실 단점을 매력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대가인데 그러니까 도민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 같은 범인은 이상한 게 그 단점을 그냥 배워요. 네. 대가가 하면 매력인데 제가 하면 단점인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조언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호 씨는 아무래도 우리말이 좀 어려우신가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감안은 하는데 그래도 에일리 씨도 있고 뭐 제시 씨도 우리말이 그렇지만 잘하잖아요 한국어로도. 근데 저번에 영어로 노래하셨을 때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물론 몰입은 됐습니다. 굉장히 진정성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진정성은 기본적인 발성이 됐을 때. 근데 오늘은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발성을 조금 다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셨던 게 아니라면.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도 프로로서는 조금 그건 결격 사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죄송하지만 두 분이 1차 때보다 조금 못 미치셔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있고요. 도민님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감사합니다. 모습을 저희들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도민 씨. 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또 기다려보세요. 뭐 이렇게 패자부활전이 또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예,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